폴란드는 수입을 결정했고 호주는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면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결정하고 요청하는 나라에 수출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우리나라 공장들이 정신없이 돌아가게 생겼네요. 독일은 20년간의 달콤한 군축으로 인해 방산물자 생산이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최소 15에서 20년은 걸릴 수도 있다네요. 호주의 요구에 맞춰 설계, 개발된 AS-21 보병전투차, 일명 레드백 레드백은 호주의 차세대 보병전투차 자리를 두고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린스와 최종 후보에 올라 호주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정 결과는 올해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호주의 총선이 치러지며 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연기되어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말 중에 아예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치러진 주행 테스트 결과 레드백의 성능이 명백히 더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나 호주는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두 후보 중 호주의 산업에 더욱 기여하는 쪽을 고르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호주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던 사이에 레드백을 선점하겠다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방산의 VVIP 고객이 된 폴란드가 후속 사업 계획안으로 레드백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호주에서는 폴란드가 레드백을 다 사가버리면 축식서 개준꼴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호주가 갑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슈퍼을이 되어버렸다는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치명적인 독거미, 붉은 등 과부거미의 이름을 따온 레드백 레드백은 한화에서 호주의 차기 보병전투차 도입 사업인 랜드400을 겨냥하고 개발했습니다. 랜드400 사업은 산악, 평야, 습지, 산악지형 등 호주의 다양한 환경에서도 운용할 것을 요구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방산 사업으로 손꼽혔는데요. 쟁쟁한 선진국 방산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의 레드백이 독일의 링스와 1대1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레드백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링스린스를 개발한 라인메탈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방산업체입니다. 대공포이지만 대전차포로 더 활약했던 8.8cm FLAK 대공포, 나치 독일의 주력 전차로 악명 높았던 판터 전차 등 역사의 이름을 남긴 무기들을 개발해온 유례 깊은 명가이죠. 현대에서도 그 명성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불렸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주력 전차 에이브람스, 한국의 K1A 원전차들, 주포를 라인메탈에서 만들거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의 레드백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뛰어났지만 라인메탈사가 오랫동안 쌓은 명성과 신뢰도가 있었기에 전문가들은 50대 50의 흥미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호주에서 행해진 주행 테스트에서 레드백이 링스보다 모든 항목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와 독일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한 장비들은 극한, 극서의 기후에도 산악, 평야, 설원, 모래사장, 늪지까지 어떠한 지형에서도 잘 작동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산 장비라고 하면 어느 국가에서 운용하더라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미군에게도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레드백의 성능에 큰 감명을 받은 미국이 차세대 유무인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 움프의 핵심 협력사로 한화를 초청했습니다. 미군 역시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어떤 환경에서도 이상 없이 작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한화의 합류는 반길만한 일이었죠. 한화는 레드백을 개발하며 노화와 병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레드백을 만든 한화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와중에 독일의 방위산업의 신뢰도가 갑작스레 추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나토의 최전선인 폴란드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독일이었지만 말만 번들르르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폴란드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가 개량을 맡긴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2020년까지 인도 완료됐었어야 할 레오파르트의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PL-128 등 겨우 20여 대만이 폴란드로 전달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받은 전차 다수의 차체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기술 이전에 문제가 생겨 폴란드에서 자체적으로 개조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 레오파르트 2의 개량 모델을 만드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이미 90전차가 되어버린 레오파르트 2의 차체가 더 이상의 개량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도 레오파르트 3의 개발이 취소되며 무리한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이외에도 해외로 수출된 다른 레오파르트 2 개량형들에서 균열들이 발견됐었는데 이러한 무리한 개량이 원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량품이라도 급했던 폴란드는 육군 전력 직시 증강을 위해 레오파르트의 전차의 추가 구매를 요청했지만 독일은 비축물자로 보관해둔 레오파르트 1 전차 100대를 제안했습니다.
90년대에 퇴역시키고 몇십 년 동안 먼지 쌓인 채 방치해둔 9세대 전차를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에서는 독일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는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추태에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막무가내식 군축을 감행하던 독일의 방산 역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낮아졌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재통일한 독일은 강군으로 유명했던 독일군의 대대적인 감축에 나서게 됩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부분의 군대는 해산되고 무기들은 폐기되거나 주변국의 헐값으로 팔려 나갔었습니다. 국방비를 아끼고 그 돈을 경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러한 군축 정책으로 독일은 다시금 유럽 제1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재의 독일군은 그 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군대가 되어버렸는데요. 독일군이 보유한 군사 장비 중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연방군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의 절반 이상이 가동 불능인 상태이고 보병 전투차의 가동률은 그보다 더 낮은 반의 반도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훈련에서 전투차 대신 승합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독일 육군 헬기 조종사 10명 중 1명이 비행 시간을 채우지 못해 비행 자격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비행 가능한 헬기가 적어 훈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해군과 공군 역시 상태는 심각합니다. 독일군의 노르웨이해 훈련 도중 잠수함 한 척에 이상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5척의 잠수함이 전부 정비 중이어서 출동할 잠수함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유보트를 운용했던 독일군의 잠수함 전력이 사실상 전멸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 128기 중 실제로 가동 가능한 건 단 10기. 그중 공대공 전투 능력을 보존한 기체가 단 4기뿐이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장갑차에 달 기관총이 없어 나무 빗자루를 검게 칠해 기관총인 척 달아놓은 사실이 나토군 연합훈련에서 적발되기도 했죠. 전 제네바 대표부 군축 담당이었던 송승종 교수는 이러한 독일의 무책임한 군축 정책에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나 나토에 기대 스스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뒤늦게 군비 증강을 표명하고 군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폴란드로의 전차 공급 지연으로 독일의 방산 역량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제1의 방산 국가로 불렸던 독일이 명성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독일 대신 빠른 공급을 약속한 한국의 K2 흑표전차 구매를 결정했는데요. 한국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물량을 제때 전달해 줄 것을 보장하며 즉각 K2 흑표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48문 FAU-10 12기를 올해 안에 양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폴란드로의 무기 양도가 제때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에 한국 방산 제조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에서 벌어진 독일과 한국의 방산 대결에서 한국이 승리함과 동시에 이를 지켜보던 호주에서는 만약 독일의 링스를 채택할 경우 제때 인도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폴란드 사태를 계기로 과거 라인 메탈에서 호주군에 납품한 차륜형 장갑차 복서에 결함이 발견됐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독일을 믿어도 되는지 고민하는 와중에 폴란드에서 레드백까지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무기청 대변인 크리스토프 투아텍 측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레드백 보병전투차 KF-21 보라매 등의 도입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차세대 보병전투차를 1000대 이상 요구하고 있어 폴란드로의 레드백 수출이 성사될 경우 제2의 빅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만일 9월 전에 폴란드와 레드백 구매 계약이 맺어질 경우 초도 생산되는 레드백 물량에 대해서는 폴란드가 선점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호주는 갑작스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차세대 보병전투차 사업에서 답인 줄 알았던 호주였지만 난데없는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죠. 호주군의 차세대 보병전투차 도입 목표는 400대로 폴란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요구량이다. 이 때문에 호주보다 폴란드에 먼저 레드백을 팔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은 폴란드에도 팔고 호주에도 파는 것입니다. 상품이 출시됐을 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선 상품의 질이 좋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세대 전투 장갑차의 선두주자로서 실사용한 국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내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보증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세계 보병전투차 시장은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와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레드백을 수출해 그 성능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기계 장치를 파는 일이 아닌 국력을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작년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9위에 그쳤지만 이번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몇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AS21 레드백의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몇 년째 순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독일을 제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K-방산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미국의 방위 조약을 믿고 예산을 산업과 복지에 쏟아붓는 이른바 무임승차로 오랫동안 선진국의 지위를 누려온 나라가 한둘인가? 이제 세상이 급변해 국가 안보의 위협을 받자마자 밑바닥을 드러내는군.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국방력 강화에 예산을 쏟아부었던 게 이제서 결실을 맺는 듯해 자랑스럽습니다. 폴란드가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레오파르토 전차를 폴란드에 주지 못한 것이 피로물자를 조달할 만한 공장도 부족하지만 거들어 드러났던 독일이 자랑하던 스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탑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독일 전차가 포열이 벌써 상당량 고장나서 이중대한 전쟁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호주가 독일 레오파르토 전차 구매하면 쪽박찹니다. 독일이 우크라에 공급한 PZH자 주포도 호신이 다 망가지고 실제 전투에 쓸 상황이 안 되는 팔대를 공유해서 우크라가 바쳤다던데 앞으로 독일 방산은 많이 어렵겠네요. 그렇다고 폴란드 등 주변 국가들의 공수표를 남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본하고 똑같은 국가가 됩니다. 폴란드에 방심하면 실망도 크다. 항상 다양하게 주의를 깊게 생각하며 거래를 해야 한다. 무기 수출 9위도 어마무시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고구마 감자 삶아 먹던 더 옛날에는 나무뿌리와 풀줄기 먹으며 살던 적이 바로 50년도 안 되었죠. 저는 비록 그것을 경험하거나 본 세대는 아니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삶의 시대가 지금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였네요.